안녕하세요, 헤지입니다. 자, 오늘은 포켓몬스터 X11화 찾아왔습니다. 야, 벌써 11화까지 왔네요. 아, 이제 빅시티도 클리어 했고요. 이제 쭉쭉쭉 진행을 해봅시다. 웬 홀로그램? 이 아저씨는? 플라들이? 갑자기 왜 연락을 했지? 여전히 이상한 소리만 짓거리고 있구만, 이 아저씨는. 일단 걸음이다, 무조건. 이제 여기 미르시티로 갈수 있는 거 아닌가? 뭐야, 정전으로 닫혀 있다고? 제가 그리고 드디어 리자 휴몽을 손에 얻었고요. 그리고 드디어 지난 시간에 휴굴 반장이 휴굴 닌자로 진화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와, 진짜 객관지나 왜 이렇게 멋있어? 오케이, 오늘 이 새롭게 진화한 친구들이 한번 제대로 활약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잠깐만, 이거 발전소를 고장내트린 게 아무래도 플레이어단인 것 같거든요. 이 자식들 참교육 들어가줘야겠어. 헬가가 아마 불타입이었나요? 나와라, 휴글리자! 아, 드디어 이 친구를 볼 수가 있다니요. 와! 오, 멋있어. 응, 별로 안 아파? 자, 대망의 휴굴린자 첫 출전입니다, 여러분. 가볍게 새로 얻은 기술, 물수리검으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바다란 물수리검! 샤! 와우! 촉! 오! 한번 더? 아, 이것도 한 최대 5방 날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었나? 그래요, 플레이어단한테는 우리 휴굴린자가 아주 톡톡히 역할을 해주겠어요. 나와라, 레이저 휴몽! 와, 개간지나. 불꽃 튀기기. 샥, 빵. 퇴! 사라져, 임마. 니갈길 가라. 오! 띠용? 킬리아 벌써 진화해? 어? 어? 킬리아야! 너 벌써 가디언 되니? 아니, 얘 36레벨에 진화한 거 아니었나? 아, 뭐 어찌됐든? 와우! 이뻐! 축하합니다. 킬리아는 가디언으로 진화했습니다. 와, 드디어 가디언 진화했구나. 좋아, 좋아, 좋아. 잠깐만, 단칼빈까지요? 진화 파티네, 이거. 싹다 진화하겠습니다, 오늘. 우와, 개멋있다. 축하합니다. 단칼빙은 쌍검킬로 진화했습니다. 오, 와, 이거 진짜 멋있다. 뭔가 로봇 같기도 하네요. 판짱까지. 우리 귀여운 판짱이도 진화를 하는군요. 나와라, 브란다. 오, 위험 넘는 거 보소. 축하합니다. 판짱은 브란다로 진화했습니다. 자, 강력해졌습니다. 이 정도면은. 발전사 패스. 얍. 오케이. 지나갑시다. 자, 좋습니다. 이제 모든 포켓몬들이 최종 진화 형태로 다 진화했어요. 루차불은 이게 비전 머신용 포켓몬이라 제쳐두고요. 가디안도 얻었고. 얘 근데 너무 지금 기술이 구리다. 얘 진화시키려고 조금 고생했거든요, 키우느라. 자, 최종 멤버 소개하겠습니다. 가디안, 레이저 휴머, 휴굴린자. 크, 진짜 휴굴린자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 간지 작살이야. 그리고 새롭게 또 진화, 쌍검킬. 브란다까지 묵직합니다. 건들면은 그냥 다펠 기세예요. 자, 오늘은 휴굴린자가 좀 활약을 해보도록 하죠. 이 발전소가 플레이어단이 지금 헛짓거리 해놔가지고. 누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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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긴 누구야, 임마. 아니, 내가 여기 마음대로 들어가겠다는데, 네가 뭔 참견이야? 조모르기 따위는 우리 슈구닌자한테 정리나 당해라, 깔끔하게. 크, 멋져, 멋져. 자, 물수리검 발동. 한번 더. 한번 더. 샵. 두 번. 그렇다면 돌림날에. 쫄쫄쫄쫄! 일단 멋있긴 겁나게 멋있단 말이야. 골뱃 피가 조금 애매하다. 야습으로 먼저 선빵. 샤, 효과가 좀 약한데. 공격력 업. 아, 얘네 왜 이렇게 혼란시키는 애들이 많아. 갈춤 업. 깜짝배기 한번 써봅시다.
깜짝배기! 와우! 호호! 강력해! 기술도 화려하고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들어요. 자, 플레어다니 아주 파티로 나오는구나. 그라이나? 오, 좀 귀엽게 생겼다, 너. 귀굴린자, 너의 힘을 보여줘. 물수리검, 샵, 샵. 상상이 별론가? 안 되겠다. 불안다, 나와! 아! 붕! 와, 덩치 봐라. 묵직 그 자체입니다. 체력도 33인데 110일이 넘어가네. 와, 태권당에서 내리 찍어버려. 샤! 와우! 워퍼맨이요, 워퍼맨. 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뭐야? 너네들 뭐하니? 앞으로 얼마나 남았나? 정리는 다 축적됐어요. 자, 슬슬 철수할까? 미션이라뇨? 저 트레이너를 처리하는 일만인가요? 어, 놀랍군. 오, 뭐야, 중간 버스인가요? 플레어단 간부가 승부를 걸어왔다. 헬가를 내보냈다. 오케이! 헬가면은 휴굴린자가 아주 맹활약을 할 수가 있지요. 선빵 가져갑니다. 물수리검으로 어택! 캬! 그렇지! 한 번 더! 캬! 두 방! 한 방 더! 오케이! 정신 못 차리죠? 마무리! 불타입에는 역시 물 포켓몬만한 게 없어요. 미안하다, 과자. 에? 정말요? 그라에나? 그라에나한테는 또 담당 일진 있거든요? 바! 붕! 이 자식이? 안 되겠다. 너 태권당수 한 번 맞아라. 아야야야야. 태권당수. 붕! 집에 들어가. 아, 너무 쎄. 불안다, 너무 멋있어. 또 만나자. 아니, 이렇게 빤스러 난다고? 어우, 어? 이 덩치 큰 사람은 누구예요? 웬 거인이야? 포켓몬, 꽃의 포켓몬, 영원한 생명을 받은 꽃의 포켓몬. 뭐죠, 방금? 자, 이제 다시 메르시티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메르시티 체육관 한번 박살 내보러 가야겠죠? 킹갈치즈님! 아유, 사나야 오랜만이네. 전쟁이 복구됐어. 누군가가 혼내줬대. 누굴까? 바로 나야, 나! 나야, 나! 그렇지. 그래, 더욱더 칭찬해라. 자, 여기 쭉 가면 프리즘 타워야. 아니, 야, 반응 그게 끝이야? 킹갈치즈님이었어? 이렇게 좀 더 뭔가 격한 반응을 원했는데 되게 덤덤하네요, 생각보다. 자, 딱 보아하니 이제 전기 타입 포켓몬들인가 보네요, 여기는. 빠라바, 빠라바. 올라가지야. 뭐야, 갑자기 퀴즈쇼를 한다고? 도전하라고군요. 문제입니다. 이 포켓몬의 이름은 뭘까요? 아니, 이거 나 너무 무시한다. 이번 문제는 너무 쉬웠어요. 이걸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래, 들어와봐. 가봅시다. 호호, 귀여워. 잠깐만, 이거 전기 타입인데 내가 활약할 수 있나? 자, 물수리검 한번 일단 써봅시다. 가볼게. 샷, 샷, 썩. 와, 몇 방 날리냐? 다섯 방 채우자. 까비. 차지빔. 나와라, 카디안. 볼트 체인지. 와우, 쎄. 염동력 한 번. 아! 와, 숨도 못 쉬겠네, 그냥. 어우, 얕봤다가 큰일 날 뻔했네요. 자, 드디어 미르 체육관 관장 시트론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번에는 메인을 쌍검킬로 가져가겠습니다. 쌍검킬이 여기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다시 인사드립니다. 잘 부탁해요. 서로 전력을 잡읍시다. 호호! 들어와. VS 시트론. 체육관 관장 시트론이 승부를 걸어왔다. 에몽가를 내보냈다. 에몽가. 일단 야습으로 기선제압합시다. 오이. 어우,
데미지 별로 안 당하는데? 으아, 많이 아프다. 어? 저렇게 치고 돌아간다고? 레어 코일, 와. 1세대 포켓몬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이거 쌍검캐리 그냥 상상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아! 버텨, 버텨! 하우! 안 되겠다. 나와라, 리자 휴몽. 네가 모든 걸 정리해줘야겠다. 아, 밑에 전기는 뭐야, 귀찮게. 아, 어, 고급 상처약. 여기다가 불꽃없니, 제발, 선제 공격? 그렇지. 와그작, 와그작. 잘 가세요. 에몬가 나와! 어, 어디 마빌 걸고 튀어? 여기가 확실히 리자몽이 활약하기 좋은 것 같아요. 불꽃없니로 한번 가볍게 씹고요. 핫! 와그작, 와그작! 10만 버튼 썹! 오 마이 갓.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와, 브란다야. 너가 해줘야겠다, 진짜. 태권당수 제발 죽어라! 어? 어, 겁나 아파. 그렇지! 사라져. 이거 전기 타입이라. 아야! 아야, 위험하다. 진짜 위험하다. 아니, 나 슈글민자 너 한번 나와봐. 너 싸울 수 있나 한번 보자. 슈글민자! 너의 실력을 보여줘! 괜찮아. 그렇지. 야, 빤스로 나자. 이번 체육관 왜 이렇게 빡센 거야? 가자, 가자. 아, 고급 상처약은 너무하지. 아, 저도 미네랄 사이드 하나 한 잔 마셔야겠습니다. 아이고, 야, 야, 너한테 쓰면 안 되는데. 야, 아, 아. 망했다. 이거 가디언이 역할을 해줄 수도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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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다가 명상으로 방어력 좀 올려주고. 삐비비빙. 나이스. 자, 염동력 한번 써봅시다. 제비 바나, 나 아파. 이거 명상 쓴 거 맞아? 오! 띠용? 염동력이 잘 먹힌다고? 어, 야, 왜 또 걔한테 썼어? 안 돼! 아! 휘골닌자야, 그냥 너가 마무리 지어라. 어? 그래. 제발, 너에게 다 키를 노래야! 빠바바밤! 역대 체육관 중에 제일 힘들었습니다. 전기 타입이 은근히 빡세네? 승리한 기념으로 볼티지 배지를 받으세요. 와우! 와, 이제 체육관 몇 개 남았죠? 배지 많이 딴 것 같은데?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포켓몬스터 X11화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진화한 친구들과 함께 해봤는데 은근히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